안녕하세요 레이팀, 김레이쿤입니다. 테스트 서버의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벌달에 나올 무기, 변신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알아듣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콘텐츠 트래킹을 통해 얻는 재료와 일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무기 3개, 트래킹 재료와 일반 재료의 룬까지 필요한 무기 4개가 있습니다. 룬, 영혼, 유물, 아발로니안 조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무기의 패시브, QW 스킬을 알아볼게요. 스킬 명칭들은 한글 명칭이 없어서 몇 번째 패시브 또는 몇 번째 스킬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패시브는 현재 자신의 스택당 동물로 변형했을 때 전체와 현재 HP를 올려줍니다. 2번 패시브는 Q 스킬을 사용했을 때 적 데미지 감소와 탱커에게 중요한 위협을 생성합니다. 탱커도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3번째 패시브 어떤 방식으로든 데미지를 넣고 스택이 하나 쌓입니다. 4번째 패시브는 W 스킬 이후에 평타 속도와 캐스팅 속도가 잠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QW 스킬을 알아보시죠. Q 한번 스킬은 적 한 명에게 데미지를 주고 뒤에 부채꼴로 퍼지는 광역 데미지가 나갑니다. 모든 QW 스킬은 동물로 변신해서 추가 스킬을 쓰기 위한 스택으로 쌓이네요. 더블유 한번 스킬은 원하는 위치에 장판을 깔고 데미지와 지속 데미지를 주며 상대에게 슬로우를 줍니다. 최대 2스택까지 한 번에 쌓을 수 있습니다. 큐 2번 스킬은 원하는 방향으로 2번 사용 가능하며 첫 큐보다 두 번째 큐가 더 강합니다. 더블유 2번 스킬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 최대 5명의 적을 끌어와 속박시킵니다. 허수아비라서 아쉽게도 끌려오지는 않네요. 3번 스킬은 적에게는 데미지를 자신과 주변 아군 3명까지는 쉴드를 줍니다. 어쩌면 아케인 Q의 상위 호환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에게 Q를 써도 스택이 쌓입니다. W 3번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저항을 올려주고 상대에게는 2번 눌러 대시를 합니다. 4번 스킬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짧게 데미지와 반각을 줍니다. Q 스킬에 반각이 있네요. W 4번 스킬은 데미지와 시식이 체력을 낮추는 디버프를 줍니다. 이 스킬은 거의 인큐버스 메이스2랑 비슷하네요. 쿨타임은 다른 스킬들에 비해 긴 편입니다.
이제 드디어 변신 시간입니다. 먼저 변신 후 각 스킬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택의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신술사가 재밌어 보이지만 실제로 싸울 때는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요. 처음 무기는 로리 니달리 같은 쿠거였습니다. 실제로도 비슷한 느낌의 쿠거 스킬이었습니다. Q는 총 3번을 사용할 수 있는데 3타까지 다 맞으면 이펙트가 뜨면서 큰 데미지를 줍니다. 더블유는 그냥 니달리 쿠거 그 자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 뛰어서 약간의 방역 데미지를 줍니다. 동물로 변신했을 때 왼쪽 상단에 버프가 나오는데 동물마다 다릅니다. 쿠거는 1초 동안 적이 흰색 원 안에 없으면 늦어지지만 투명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25m까지 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가 뜬다고 하네요. 다음은 나무입니다. 생각보다 귀여운 것 같습니다. 나무의 Q 스킬은 데미지를 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아군을 잠시나마 힐을 줍니다. 더블유는 제자리에서 주변 적을 슬로와 소프시키며 아군에게는 정화와 실드를 제공합니다. 나무로 변신했을 때는 주변 초록 범위의 아군 20명에게 전체와 현재 체력을 올려줍니다. 다음은 곰 친구입니다. Q는 딸을 내리쳐서 스턴을 줍니다. 더블유는 빠른 속도로 원하는 방향에 돌진하여 모든 적에게 반각을 줍니다. 한 번 더 사용해서 데미지와 공포를 줍니다. 뭔가 틀이 많은 것 같네요. 알비온 메인 영상에 나온 늑대, 롤의 워윅입니다. 늑대는 변신 패시브로 피우기 있습니다. 늑대 상태의 Q 스킬은 변신 스택을 사용하여 적을 맞추면 피웅덩이가 생깁니다. 피웅덩이로 자신이 가면 늑대는 HP가 잠시 회복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W 스킬은 데미지를 주면서 선택된 적을 향해 대시합니다. 개인적으로 귀엽지만 강력한 박쥐입니다. Q를 날려서 지나갈 때 한 번 더 누르면 해당 불 돌멩이가 있는 쪽으로 순간이동되면 데미지를 줍니다. W 스킬은 적 한 명에게 냅다 체인건을 박아버립니다. 참고로 박쥐는 평타를 때리고 나서 바닥에 잠시나마 용암 데미지가 나옵니다. 다음은 골렘입니다. 인간일 때 가지고 있는 스택당 체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강제이동 시 시기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먼저 Q 스킬은 돌을 던져 맞은 적들을 데미지와 스턴을 겁니다. W가 스킬이 멋있는데 벽을 설치하고 벽 밖에 적은 밀어내고 벽 안에 적은 자신에게 당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스킬을 사용하면 주변에 당겼던 적을 공중으로 띄우고 체력을 작아지게 합니다. 상대 딜러와 힐러 사이에서 힐러를 밀어내고 우리 팀 공격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무기로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의 변신 패시브는 속박과 슬로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불사조의 Q는 직선 방향에 빔을 쏴 데미지를 줍니다. W 스킬은 타겟팅된 적 한 명에게 핵을 쏴서 주변까지 터뜨려 버립니다. 쿨타임이 30초로 제일 긴 편인 것 같습니다. 이펙트 하나는 역대급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빠르게 변신술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딜을 박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왠지 E를 눌러서 다시 인간형으로 되돌리는 실수를 할 것 같네요. 아, 눈치채셨겠지만 동물로 변신을 했을 때는 머리, 갑바, 신발의 방어구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